네, 더 리포트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기업 분석팀의 이종형 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려아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해볼까 해요. 네. 고려아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렇게 네. 주제를 잡으셨던데요. 네. 고려아연이 지나온 길이 어떠했고 지금이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가 어떠할지에 대해서 짚으려면 일단은 뭐 하는 기업인지 어떤 기업인지 네.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뭐 재련 기업이다 이 정도는 네. 이제 대부분 아실 텐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동안에 제가 뭐 고려아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네. 좀 뭐 자세하게 설명드린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좀 기초적인 내용들을 포함해서 네.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고려아연을 가져왔고요. 네. 기본적으로 고려아연은 이제 아연과 연을 재련하는 회사인데요. 이 재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광석을 캐게 되면 그 안에는 그 메탈 함유량이 5에서 10% 정도밖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메탈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99.9% 이상의 메탈이 이제 들어 있어야 되는데요. 바로 이 자연 상태에 있는 광석을 가공을 해서 99.9% 이상의 메탈을 만드는 작업을 재련이라고 하고요. 네. 고려아연은 여러 가지 비철금속 중에서도 이제 아연과 연을 집중적으로 재련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고려아연의 그 생산 능력은 이제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 네, 네. 되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 고려아연의 생산량은 88만 톤 정도이고요. 네. 이 고려아연은 본사에 있는 온산 재련소에서 65만 톤을 생산하고 있고 또 호주에 SMC라는 재련 그 자회사가 있습니다. 네. 자회사에서 23만 톤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제 총 88만 톤을 생산하는데요. 이 고려아연의 지주회사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영풍이라는 회사도 네네. 연간 한 30만 톤에서 35만 톤 정도의 아연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풍까지 포함시킬 경우에는 대략 한 연간 120만 톤 정도 생산을 네. 하고 있고요. 전 세계 시장이 한 1,400만 톤 시장인데요. 130만 톤을 생산하니까 약 한 9% 정도의 그러네요. MS를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아연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제조업 중에서 글로벌 1위 하는 회사가 몇 군데가 없는데 네. 고려아연은 이제 1위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연뿐만 아니라 연도 연간 40만 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캐파는 한 50만 톤 정도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 아연과 연이라는 두 비철금속을 이제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이제 부산물이나 이런 것들로 조금 더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 같은 경우가 연간 네. 한 8톤 정도씩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은이 연간 한 2,000톤씩 생산을 하고 있어서 귀금속도 이제 동시에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황산, 네. 예, 이 그 비료에 사용되는 황산도 네. 120만 톤을 생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리도 이 구리 스크랩을 재활용을 해서 네. 연간 2만 5천 톤 정도씩 생산을 하고 있는 그야말로 종합 비철 재련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뭐 고려아연이 어떤 회사인지에 대한 설명을 네. 좀 해주셨어요. 아연 네. 이제 생산에 있어서는 글로벌 네. 1위를 하고 있는 업체이다라는 네. 이야기 해주셨고 이외에도 뭐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 또 네. 부산물들 뭐 황산이나 구리 이쪽으로도 이제 생산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다 네. 이렇게 언급을 주셨는데 그 안에서 수익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수익 구조는 제가 조금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텐데요. 네네.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매출 비중을 한번 보시면요. 네. 그 가장 이제 매출 비중이 큰 금속이 바로 이제 아연입니다. 아연. 이 가격에 따라서 네. 매출 비중은 이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아연이 39%로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바로 이 은입니다. 은이 23%로 은이 높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은이 그 양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럼요.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은이 이제 두 번째로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연입니다. 연, 네. 우리나라 말로 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금으로 보시면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아연과 연 비중이 대략 한 60% 정도 되는 거고요. 합쳐서. 네. 예, 그다음에 금과 은 이런 귀금속 비중이 한 30%. 예,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황산, 구리 이런 것들. 네, 기타 정도 되시면 되는데 보시면 되는데요. 이 가격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합니다. 2011년과 12년을 보시면 이때 당시에 이제 그 귀금속 가격이 아주 좋았었을 시기거든요. 그 미국이 이제 양적 완화를 하면서 금은 가격이 많이 올라갔을 때인데요. 그때 당시에 그 비중을 보시면 은 비중이 43%까지 이제 올라가서 가장 이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또 고려 아연이라는 회사가 아니라 오히려 고려 은 회사라고 불리기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쨌든 매출 비중은 요 정도로 구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네. 이거는 이제 별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결 기준으로 보시면 이제 자회사가 있는데요. 그렇죠. 국내 자회사하고 해외 자회사로 좀 나눠집니다. 국내 자회사는 큰 회사가 이제 설인 상사라고 해서 그 상사 역할, 그러니까 고려아연의 제품을 해외에다가 이제 좀 판매해주는 상사 역할을 하는 설인 상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큰 회사가 이 징크 옥사이드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텐데요. 제강 분진에서 조산화 아연이라는 물질을 뽑아내는 재활용, 폐기물 재활용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밖에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호주 지역의 아연 자회사, 아연을 재련하는 자회사 SMC가 이제 호주에 있고 남미에 이제 조그만 광산이 있습니다. 아연 광산을 뭐 지금은 캐고 있진 않은데요. 남미 지역에도 이제 뭐 자회사가 있다. 이제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이익은 본사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본사에서 대부분의 이익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제 또 주목해서 볼 만한 계열사들도 있다라는 게 이제 계략적으로 해주신 이야기인 것 같고, 그러면 본사 기준으로 이익은 현재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앞서 이야기하셨던 호주 그리고 또 이제 국내 계열사들에서 나오고 있는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좀 자세히 볼까요? 네. 그 작년 기준으로 이제 그 연결 영업이익이 이제 8천억 정도였고요. 네. 작년. 근데 네, 작년 기준으로 8천억 정도였는데 본사에서 7,300억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한 80-90%가 본사에서 이제 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가 이제 자회사인데, 자회사 중에서는 이 호주 SMC라는 회사와 징크옥스 코퍼레이션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네. 이 호주의 SMC라는 자회사는 아연 재련을 23만 톤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회사가 이제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대략 뭐 한 300억이 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생산량은 뭐 한 20만 톤이 조금 넘어갔고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그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만 톤 정도의 캐파 증설을 하고 있는데요. 23만 톤에서 28만 톤으로 이제 생산 능력이 늘어나게 되고요. 요 그 공사는 내년에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에는 생산량 증가와 함께 실적도 이제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주목해서 보실 하는 회사가 징크옥스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폐기물 재활용? 네, 맞습니다. 네네. 그 전기로 현대제철과 같은 전기로 회사에서 고철을 끓일 때 이 제강 분진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아연을 포집을 해서 아연의 광석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조산화 아연이라는 걸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어찌 보면 이제 재활용을 통해서 생산을 하는데요. 이 회사가 원래는 영국의 유명한 징크옥스라는 회사가 투자를 했다가 실패를 하고 그걸 고려아연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아연이 정상화시켜서 지금 이제 이익이 이제 잘 나고 있는 회사고요. 경주에 이제 이 공장이 있는데 국내에서 해보니까 잘 돼서 이번에 이제 베트남에다 또 증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베트남 그 징크옥스가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또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련 사업과 동시에 이런 그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이제 고려아연에서 같이 하고 있는 하고 있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서 이제 또 매출이 증대될 만한 포인트들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네, 호주의 맞습니다. 자회사도 증설을 진행하고 있어서 여기서 네. 또 생산량이 늘어날 부분에 대한 기대도 네. 있고 네. 이렇게 이제 전반적인 구조를 알아봤고요. 네. 앞서 이야기하려다 말았던 거 네. 사업 구조, 수익 모델은 네.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도 네. 좀 볼까요? 네, 이 수익 모델이 좀 복잡한데요. 네. 이 재련 비즈니스가 기본적으로 네 가지 수익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재련 수수료, 저희가 트리트먼트 차지라고 부르는 재련 수수료가 기본 수익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프리메탈, 공짜 금속이라고 부르는 프리메탈, 그리고 이제 그 바이프로덕트라고 부르는 부산물, 프리미엄,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제가 그 그림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광산업체들로부터 정광, 광석을 가져오면 아연 정광 같은 경우에는 아연이 50% 정도 들어있고 네. 은은 200에서 300g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연정광 같은 경우에는 연이 60%가 들어있고 은이 3000에서 4000g, 금이 5에서 10g 정도 이제 들어있는데요. 네네. 기본적으로 100톤을 예를 들어서 가져온다라고 하면 돈을 다 100톤까지 다 지불하지 않고요. 수율이 100%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로스 부분만큼을 광산회사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연은 15%, 연은 5% 정도가 프리메탈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물건을 줬지만 그거에 대한 값을 쳐줄 때는 안 줘도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재련사 입장에서는 값은 안 주지만 자기가 뽑을 수 있으면 또 팔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뽑아서. 재련고 돼야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고려아연은 이 프리메탈을 100% 다 뽑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보다는 수익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네.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 재련 수수료라고 부르는 이 돈을 그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이제 받는 그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이 재련 수수료가 이제 있고요. 그림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뽑기로 했던 아연, 연뿐만 아니라 금이나 은과 같은 부산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뽑아서 팔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팔 때는 LME 가격을 기준으로 팔고 있긴 한데 거기다가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고 있다. 아, 좀 복잡한데 그래서 이런 뭐 수익 구조가 이제 네. 나온다.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가 100% 이해를 하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을 거고 네. 사실 오늘 무게를 두고 싶은 건 앞으로에 네. 대한 이야기예요. 네, 맞습니다. 고려아연 최근에 이제 밸류의 재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포인트가 네. 2차전지 관련한 사업이에요. 네, 사실 장세가 워낙 어려워서 좀 네. 묻힌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동박 그 사업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네. 중요한 발표가 있었어요. 네, 고려아연이 과거에는 이 재련된 사업으로 이제 좀 커왔다라고 하면 네. 앞으로 먹거리는 아마 2차 전지 쪽에서 네. 찾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그 동박을 13,000톤 투자하기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네, 했습니다. 네. 투자비는 뭐 한 1,500억 정도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13,000톤에서 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려아연이 지금 뭐 그 재련 생산 능력이 100만 톤이 훨씬 넘기 때문에 네. 사실 이 13,000톤은 그거에 비하면 너무나 미미한 그러네요. 규모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일단 13,000톤으로 시작은 하되 아무래도 이제 그 좀 잘 되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이제 캐파 확장을 시작할 걸로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자회사가 하고 있는 황산 니켈, 그다음에 이제 신규 투자가 확정된 그 동박, 그리고 네. 이 본사에서 직접 하고 있는 폐 2차전지 재활용인데요. 이런 부분들의 이제 규모가 앞으로 점점 더 확장될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려아연의 뭐 과거와 현재 그 미래를 네. 한번 짚어보시면요. 그 고려아연의 이제 그 실적 추이가 이제 그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네. 그 2000년대 전까지는 사실 영업이익이 뭐 1000억 미만이었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는 아연, 연, 재련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네. 영업이익이 뭐 7000억에서 8000억 정도 되는 회사로 이제 성장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아마 올해 내년 정도 되면은 이게 거의 한 1조 가까이 이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1조 이상의 또 레벨은 방금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쪽에서 담당을 해서 아마 꾸준히 그 실적이 개선되면서 네. 성장이 지속되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네. 그런 주식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려아연에 대해서 오늘 사실 어떤 회사인지 뭐 이름은 다들 많이 아실 거고 많이 또 소개를 해주셔서 대강은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자세한 내용을 좀 소개해 주셨어요. 그만큼 이제 또 확신을 갖고 있는 회사 가운데 네. 하나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내용도 오늘 좀 들어봤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리포트에서는 2차 전지 쪽 사업에 이제 밸류를 좀 더 해줘야 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네. 목표가를 61만 네. 원으로 네, 제시를 해주시기도 했어요. 이종영 팀장님과 오늘 고려아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이야기를 듣지 못한 건 좀 아쉬워요. 네. 다음에 또 이슈 있으면 함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